열심히 하고 역시 스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셔서 공부하는 덕택에 또 환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참 뭐 그야말로 인나라만 경계문 같이 전부가 법계 연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참 내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내 혼자 덕 보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막 개별적으로 덕 보는 일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환경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우리가 터득을 해서 스스로도 많이 그 참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또 따라서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달리 무슨 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까? 성인이 잔소리 좀 해야 돼.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세상이 좀 평화로워지는 길밖에 없지. 달리 다른 길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 교재도 여러분들 받으셨고 네 번째 교재 오늘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107쪽 그 하단에서부터 할 차례죠. 107쪽 하단에서부터 서북방 환희세계의 사성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불교의 기본 교리인데 화엄경의 안목으로 대승보살 불교 다시 말해서 화엄경의 안목으로 사성제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화엄경 사성제의 이치는 어느 세계 없이 다 적용이 되고 이미 있는 그런 이치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전 동서남북 사유 상하 시방 세계에서 모두 사성계를 본 관점에 대한 그 소개였습니다. 서북방 환희 세계의 사성계 환희 세계 좋은 세계죠. 고성제의 십종명이라 열 가지 이름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이 사바세계의 소원 고성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 환희세계에서 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그 고성제를 저 환희세계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홍명유전이라고 해서 흘러간다. 인생 흘러가는 거 젊은 나이가 그대로 천년만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흘러가서 이제 늙어지니까 그것도 또한 고야 유전이 고통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출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로병사 첫째가 생아입니다. 출생. 그 다음에 또 홍명 실리라 이익 잃어버리면 제일 고통스러워. 뭐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영 마음이 상해. 뭐 예를 들어서 그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더 이제 마음이 더 상하고 또 자기가 애착하는 것, 값은 별로 안 나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마음이 상해, 고야. 주제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고야. 그게 이익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염착. 그게 모두 염착하고 있는 거.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들 염자, 집착할 착자. 오래 있으면 물들죠. 물듭니다. 물들고, 물들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 그것이 영원히 내 거로 남아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영원히 내 거로 있었으면 하는. 그게 염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담이, 홍명 중담이 무거운 짐 그랬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이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짐을 벗어주리라.
그거 다 고통입니다. 성인들의 말씀은 같은 게 참 많아요. 같은 게. 그 불교의 그 가르침처럼 확 톡 터지게 시원하게 깨달은 그런 말씀은 없어도 간혹 참 같은 게 많습니다. 요즘 내가 그 인과 이야기, 불교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뭐 연기 인과 인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를 우리가 공부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나에게 당장 이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인과가 사실 제일 아주 그 이해하기가 쉽고 그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든 국민이 인과 이치만 알면 참 세상은 좋아져요. 그런데 말씀 난 김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게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뿌리기는 뭘, 예를 들어서 콩을 뿌려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 게재되니까 그게 또 이제 참 문제죠. 그런 것은 우리 불교의 인과론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좀 부연 설명해서 많이 걸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떤 국민 교과서로 삼았으면 참 좋겠는데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니까 조금 찔린 데가 있거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뿌리기는 조금 뿌려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는데 안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확대 해석을 안 해. 그러니까 불교는 그걸 아주 확대 해석을 해요. 자꾸 인과 이야기를. 그 사실 인과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인과대로만 살면은 모두 좋은 일 하죠. 모두 남을 위해서 칭찬하고 모두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고 그러는데 깜빡깜빡 이제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그렇죠. 홍명차별이라 그랬어요. 좀 평등했으면 좋겠는데 차별된 것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니까 영 속상하는 거야. 속상해서 영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런 것도 이제 고통이야. 차별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내험이라 그래서 홍명 내험 안으로 아주 험악한 것. 뭐 남이 모르는 그런 험한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홍명 집회. 모이면 문제가 생기겠다.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또 고일 수도 있다. 홍명 악사택이라 아주 나쁜 집이다 이런 말이야. 이건 뭐 터가 나쁘거나 무슨 귀신이 나오는 집이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좋지 아니한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집도 많이 있죠. 뭐 문을 잘못 냈다든지 뭐 골목을 잘못 냈다든지 뭐 그래서 요즘 뭐 판에 박은 듯한 그 아파트도 심지어는 그 집의 그 관상을 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홍명 고뇌성이다. 고뇌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아주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게 과거 업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에요. 그 업이란 말이 워낙 이제는 이거는 이제 그 정말 과학적인 그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 인가가 돼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카르마라고 그래요. 카르마. 그래서 카르마라는 말을 그냥 우리 불자들보다 더 잘 써. 서양 사람들도 카르마 카르마. 그래서 카르마 하면 그게 업이야. 전부 그 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지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가 참 쌓여서 자기 업이 됩니다. 카르마가 돼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보는 거야. 참 그게 전부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내 마음
씀씀이 때문에 내 관점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관점이 똑같지가 않아요. 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나는 왜 그렇게 보는가? 그건 단순히 내 업이다. 나는 그렇게 보아온 과거생부터 그렇게 보아온 그런 업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참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만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사정없이 고집을 세우거든. 사정없이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자기 개인 업에 의한 견해인데 자기 업에 대한 견해인데 그걸 그냥 싹 빼버리고 자기 견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돼요. 권해서. 그 다음에 집성제의 십정명이라 했는데 이건 이제 고통의 원인을 집이라고 그러죠. 모였다.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집성제라는 것은 저 환희 세계 가운데서 혹은 이름이 지며 땅이며 그랬어요. 땅이 뭐 말하자면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만을 말하자면 취했겠죠. 홍명 방편이며 그랬습니다. 혹은 이름이 방편이며 혹은 이름이 빛이며 혹은 이름이 때가 아닌 것 때가 아닌 것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아주 새겨야 할 일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시절 인연. 그 시절이 때가 돼야 되지. 때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욕심만 거기다 개재시켜가지고 무엇을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닌 것은 분명히 고통의 원인입니다. 비실법 그랬어요. 실답지 아니한 법, 진실하지 않은 법. 그건 뭐 당연히 고통의 원인입니다. 무저, 그럼 바닥이 없는 거. 말하자면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무저라는 게 그겁니다. 그 바닥이 없다. 사람이 마음 씀씀이도 그럴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홍명 섭취 그랬어요. 요건 이제 거둘 섭자, 취할 섭자. 뭐든지 이제 자기가, 뭐, 명예든, 돈이든, 뭐, 칭찬이든, 뭐든지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인 집이다. 그 다음에 이계 그랬어요. 이거 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윤리과, 윤리와 도덕과 질서, 이것을 떠나면, 그것하고 멀리 하면은 그건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어디든지, 어디든지 다 그게 있습니다. 심지어 뭐,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것도 하나의 이계가 돼. 딱 끼어야 할 자리에 딱 끼어야지. 그게 언바란스를 끼워 놓으면은 그건 이제 영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홍명 번뇌법이다. 혹은 이름이 번뇌의 법이다. 번뇌가 되는 법은 전부가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홍명 협렬이다. 아주 협렬견 그러네요. 아주 좁고 용렬한 속이야. 근래 보면은 뭐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말세 사람들은 전부 그 소견들이 협렬해. 한마디로 소인배야. 너 나 할 것 없이 나 너 할 것 없이 나 너지 너 나가 이거 나 너 할 것 없이 전부 소인배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짓들이 전부 소인배야. 근데 소인배인 줄을 아는 소인은 그래도 좀 덜해. 나, 너 할 것 없이 다 소인인데 소인인 줄도 모르고 설치 삼는 사람들이 있어. 아, 내가 소견이 좁고 내가 소인이라서 이런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나마 괜찮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써. 전번에 어떤 거사님이 내 방에 와가지고 자기 도반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하, 나는 그분은 소인이란 말을 안 쓰고 쫄짱부란 말을 쓰더라고. 아,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참 대장부 같은데 나는 늘 쫄짱부였다. 그게 늘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쫄짱부란 말이나 소인이란 말이나 이건 뭐 남자 말 두고 한 소리 아니에요. 절대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도 그릇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릇. 그릇이 크다. 마음씀씀이가 아주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래도 이런 걸 한번 거론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쫄짱부였고 소인이었던 그런 그 마음 씀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참 후회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 참 내가 마음을 왜 그랬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게 아주 쫄짱부의 마음이고 소인의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취, 때의 덩어리, 번뇌의 덩어리 그렇습니다. 협렬견은 소인배의 소견, 그 다음에 구취는 이제 온갖 번뇌와 탐진치 삼독과 이런 것의 무더기, 그건 이제 역시 고통의 원인이다. 또 멸성제 십종명, 내가 늘 그랬죠. 고와 집은 좋지 아니한 내용들, 멸과 도는 무조건 좋은 내용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멸은 이제 고통이 다 사라진 그런 그 상황을 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불자여 소원 고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환희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파의지라. 의지를 깨뜨려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늘 의지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누구 좋아라고 항상 의지로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또 모든 만물은 전부 독립된 존재라. 독립된 존재라. 인연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그 인연의 힘이 다하면은 의지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의지를 완전히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 떠난 상태, 깨버린 상태로 살면은 그건 그때는 괜찮아. 홀가분해. 같이 살아도 의지하되 의지함이 없는 상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불방일이라.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불방일. 방일을 부처님은 제일 꾸짖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유교에도 일근천하 문안사 그런 말 있죠. 한 가지 그 부지런함은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한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가난을 극복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홍명 진실이다. 이건 뭐 그게 이제 멸성제 열반의 경지. 홍명 평등이다. 평등. 또 혹은 선정 착하고 청정한 거 선하고 정한 거. 그 다음에 홍명 무병. 무병 뭐 말할 것도 없죠. 병이 사라진 상태.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병 없는 상태가 제일이죠. 병 없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9988234 하면 아주 딱 좋지. 건강하게 살다가 병 없이 살다가 그래서 2, 3일 안에 열반에 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죠. 그것도 또한 복입니다. 복이에요. 홍명 무곡이라 굽을 곡자인데 굽음이 없다. 쭉 바르다는 뜻이겠죠. 홍명 무상이다. 우리는 상에 얽혀가지고 삽니다. 상 무상. 그 상, 상. 그래서 늘 남의 눈치 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상 떠난 사람들은요 남 눈치 생각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길을 택했으면은 더 이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당당합니다. 또 절대 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지 않습니다.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남의 그 모습 가지고 늘 보겠어요. 그저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쳐다보고 말지. 그걸로 끝이야. 따라가면서 계속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 신경 쓰느냐고. 제발 신경 좀 쓰지 말아요. 쳐다보거든. 내 모습 신기하지, 재밌지, 이렇게. 예. 그 무상이 참 좋은 것입니다, 무상. 상. 그 금강경은 온통 그냥 한 권 전체가 전부 무상 이야기 아닙니까? 상이 없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홍명 자제다, 그래. 자유자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 자제. 홍명 무생이다. 생이 없는 것. 생이 있으므로 멸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예 생하되 생함이 없는 그런 경지. 생하되 생함이 없는 그런 경지. 참 좋은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계 20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멸 도성계자는 도성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가 소멸되고 소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순서는 그래야 된 거예요. 저 환희세계 가운데 혹은 이름이 입승계, 그랬어요. 수승한 경계에 들어가는 거, 수승한 경계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모두 하열한 경계에 있어서, 그 고통을 소멸하지 못하는 거죠. 수승한 경계에 들어가면은,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이건 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수승한 경계. 그 다음에 홍명 단집이라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집이잖아요. 그 집을 고통의 원인을 끊어버리는 거. 물론 그게 이제 멸을 성취하는 좋은 방법, 길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단집이 도예요. 입성계도 도고. 그 다음에 홍명 초등류라 그랬어요. 등자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등류를 초월하는 것. 그런 비교가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 마음속에서 비교하는 어떤 그 관계를 초월해버리는 것.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진여자성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사람마다 함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만 가지고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래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함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도 고통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명 광대성이다. 그 넓고 큰 성품. 천마음자리입니다. 천마음자리에 앉아버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도가 없죠. 광대한 성품. 넓고 큰 성품. 이 허공보다도 더 광대한 성품. 그것이 우리 천마음자리다. 천마음자리 하나 쫙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뭐 만사 형통이죠. 그 다음에 홍명 분별지인다. 분별이 다한 것. 이것저것 옳다 그러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하는 전부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데 그 분별이 다한 자리 그게 분별이 다한 자리 그게 이제 도성제입니다. 홍명 실력도라 아주 신통한 힘의 도다 그렇습니다. 그 역시 도성제 말하자면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그런 태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홍명 중방편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편들.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가지 방편이 아니죠. 온갖 방편들. 불교에서는 참 방편이라는 말 정말 잘 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편은 중요한 거예요. 방편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방편만 가지고 있으면은 외통수가 돼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방편이야. 정말 좋은 도입니다. 이게 좋은 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이 딸리면 이웃에 물어보고 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 안 되면 환경도 들춰보고 막 연불도 외워보고 우리 불자들은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방편. 홍명 정념행이다 그랬어요. 바른 생각으로 행하는 거. 그 마음을 딱 안정시켜서 바르게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념행도 좋은 도입니다. 고통을 소멸한 좋은 방법, 좋은 수행 그런 뜻입니다. 정념행. 그 다음에 홍명 상정 정로 항상 고요한 길. 그것도 이제 불법 수행은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서 본 마음 자리, 참 마음 자리, 참 사람 자리에 접어드는 것. 그게 상정로죠. 항상 고요한 길. 항상 고요한 길로. 물결은 바람에 따라서 온갖 파도가 일렁이지만은 물은 고요합니다. 물 자체는 고요해요. 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파도는 아무리 쳐도 물은 조용합니다. 물 자체는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안주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참마음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상정로죠. 항상 고요한 길. 그 다음에 홍명 섭해탈 그래서 해탈을 섭하는 것이니라. 해탈. 해탈에 젖어드는 것. 모든 불자야 환희세계 사성계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나 있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 13개 가운데 이제 2개 하방하고 상방이 남았습니다. 하방 관약세계의 사성계라 그랬어요. 사성계의 10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소원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관약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폐괴상이며 그 뭐 듣도 보도 못한 세계지만은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서도 폐괴한 모습은 고통입니다. 폐 뭔가 폐괴, 다 무너지고 깨지고 허물어지고 내 재산이 됐든 내 명성이 됐든 내 체면이 됐든 그게 깨지고 무너져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건 고통이죠. 큰 고통입니다. 뭐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관계에서도 두 사람 관계가 폐교가 돼버리면 이게 또 고통이야.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관계가 제일 그 고통이죠. 그 다음에 홍명 불배기며 여배기며 그랬어요. 여배 이 배자는 굽지 않는 그릇을 말합니다. 마치 굽지 않는 그릇과 같은 거 그건 뭡니까? 만지기만 해도 깨져버려. 만지기만 해도 깨지는 게 여백이야. 백이라고. 그건 뭐 정말 그런 것은 고통이죠.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견고하지가 못하고 명예가 그렇고 재산이 그렇고 사람 관계가 그렇고 뭐 조금 이렇게 뭐 형성이 되는가 하면 그냥 깨져버려.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려. 그게 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 이제 그 뭡니까 도자기 만들 때 그 진흙을 가지고 막 만들어 놨을 때 그 조금만 옆에 뭐가 이제 부딪히거나 하면 그 저기 이제 모양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뭐 흉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고통이죠. 홍명 아소성이며 혹은 이름이 내가 이룬 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고통이에요. 입만 열면은
나, 내가 내부터 그 내세운 사람들이 있죠. 하, 내가 했다고. 내가 어떻다고.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부 이 우주 만유가 다 동원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죠. 풀 한 포기라 하더라도 저 태양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